바람이 불면서 새누리당 잠룡들의 대선 출마 선언이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출마자가 10명이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련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전 원내대표가 내일 출마 선언을 합니다. 원 의원은 안보 경제 통치 위기를 넘는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인재 전 의원도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헌신할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나오 그런 다짐으로 제가 김문수 비상대책위원은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관용 경북지사와 안상수 의원이 출마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고 정우택 원내대표와 홍준표 경남지사, 조경태 의원, 김기현 울산시장, 김태우 전 최고위원 등도 출마를 준비하거나 고민 중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힙니다. 우리 당으로 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오신다 그러면 뭐 마다하지 않겠다. 뭐 그게 우리 당의 입장이다. 모두 합치면 10명이 넘습니다. 지금 다선 체제로 들어간다니까 다음 주부터 보세요. 대표님이 나서 거의 10명 가까이 나올 것 같아. 목소리가 좀 있는. 당 지지율은 낮은데 출마 후보자가 넘치는 건 반기문 전 총장의 중도 하차로 인한 후보 공백 상황 때문입니다. 황 대행 지지율 상승으로 대선 흥행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